선배님께서도 뭐해도 실례합니다. 당신 만난 거 너무 여러 이 우주에 감사드리면서 행복하게 끝까지 우리 잘 살자. 사랑해요, 여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대결 김혜경 대 장난 그 승자는 누굽니까? 좋아요. 네. Yes, one love. 김혜경 진우 씨의 토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AM. 네. A군. 톱스타병 걸리다. 굉장히 솔깃하실 거예요. 이제 굉장히 솔깃하고 일단은 2AM 안에서 한 명이 이제 거만해질 때가 됐어요. 이 정도 이제 거만해질 때가 왔어요. 일단 네 분 중에 정장입고 오신 분이 스롱 씨니까 스롱 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조건 씨가 활동을 제일 많이 해서 조건 씨. 조건 씨일 수도 있네. 아니면 반대로 지 얘기일 수도 있어. 자기 얘기일 수도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형들 개인 활동이 굉장히 바빴었어요. 예. 뭐. 권이 형은 듣고 예능 굉장히 바쁘고 수롱이 형도 제가 그토록 바라던 그 여성 듀엣이죠. 아이유 씨와 듀엣도 굉장히 바쁜 나날도 있네요. 네. 창민이 형마저도 믿고 있었는데 왜 마저도야? 아 그나마 좀 나요. 왜냐하면 예. 그 에이트의 이현 씨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요. 예. 그나마 미안해야 되는데 저만 스케줄이 유난히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요새 뭐 진우 씨가 제일 스케줄 바쁘지 않으세요? 요즘. 네, 요즘은. 요즘은. 본인 얘기네, 이거. 야, 지금 걸렸는데. 자세가 본인 얘기네. 지금 걸렸어. 네, 사실 제 얘기예요. 본인이 지금 톱스타병 걸린 A군. 아이고, 저런. 제가 요즘에 이제 뭐 개인 솔로 앨범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이제 1집, 2집을 내고 그 이제 드림하이2라는 제가 이제 주연을 맡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솔로 1집을 내면서 뭐 여러 밴드 하시는 분들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을 들으시면서 인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잘했다. 제가 1시간 반짜리 공연을 하게 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러다 일이 터진 거죠. 뭐가 터졌을까요? 제가 그날 이제 아침에 리허설 가기 전까지 좀 자고 있었어요. 예. 방에서 막자질 걸 제 방에 저 방 혼자 쓰거든요. 예. 막자질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떴어요. 되게 신경질적으로 눈을 떴어요. 예. 근데 수룡이 형하고 창민이 형이 제 방에서 이제 그 축구용품을 이렇게 들어서 찾고 있었어요. 어딨지? 여기 있다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 나 목이 아파서 지금 피부과까지 취소한 상태인데 왜 나 쉬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나. 사실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는 생각일 뿐더러 형들이 이제 나가더라고요. 아, 미안해 나갔어요 형들이 찾고. 근데 문을 열고 간 거예요. 저는 또 거기서 또 화가 아니 시끄럽게 하고 아 나갔으면 문을 닫고 가지 나 잠 못 자게 왜 문을 열고 가는 거야. 예민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네. 일어나서 문을 꽉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밖에서 이렇게 된 거죠. 왜 저러지? 착한 진우 씨가 아무래도 뭐 진훈이는 착한 아이니까 네. 뭐 원래 천성이 착한 아이고 뭐 처음이니까 아 웃지 마세요. 일단 그때 창민 씨와 수룡 씨 기분이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 멤버인데 우선은 진훈이가 나이보다 굉장히 성숙하지는 않아요. 예. 성숙해 보이는데 가끔씩의 틈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처음에 수롱이랑 이렇게 둘이서 막 찾다가 진훈이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우리 저를 보더니 이러고 덥더라고요. 입을 다시 수롱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그러고 둘이서 밖에서 또 이것저것 막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때 진훈이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롱이가 얘기한다는 거를 수롱이 먼저 보내고 제가 들어가서 야, 네가 피곤한 건 알겠는데 형들한테 형 저 어제 잠 못 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안하다고 언능 나가지 않겠니?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형들 불편해서 너랑 같이 생활을 못 하겠다. 너 이렇게 하지 마라. 네가 생각 한번 해봐라 이러고 저는 화난 상태 쏴놓고 나갔어요. 네네. 나갔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쏴놓고 나가면 다시 나올 것 같은 거죠, 저한테 미안하다고. 예. 그래서 전 나갈 준비 다 됐는데 괜히 물 한 모금 더 마시고 왔다 갔다 옷도 더 챙기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